What's up,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킹 오브 랩으로 시선을 돌려서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래퍼의 클립을 볼 거예요. 근데 지금 킹 오브 랩의 그 진행되고 있는 미션 자체가 약간 사이퍼 개념의 미션인가요? 여러 명의 래퍼들이 나와서 자신의 벌스들을 들려주고 심사위원들이 누구를 선택하는 약간 그런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명의 래퍼에 대해서 이제 비디오를 볼 건데, 첫 번째로 아마 킹 오브 랩에서 이 래퍼의 조회수가 개인 퍼포먼스 조회수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휴투하이입니다. 휴투하이. 휴투하이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 볼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 래퍼가 그래도 꽤 재능 있어 보이는 게 벌스 이런 랩 뱉는 스킬이 그냥 외국인이 들어도 좀 안정돼 보이는 느낌?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퍼포먼스에는 놀라운 색깔의 곡을 갖고 왔어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갖고 오는 예상치도 못하는 분위기를 표현하는 음악들이 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곤 합니다. 일단은 슈트하이의 클립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et's go. Oh, ho, ho, ho. 뭐 플로라이더나 핏불 같은 래퍼들이 그 많이 했던 EDM 스타일의 비트에다가 랩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별로라고 생각이 안 들어. 어떤 바이브를 표현하려고 하는지 저 알 것 같아요. 괜찮아 이게. 오. 굉장히 차분하고 절제되게 퍼포밍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좋지. 복장은 거의 뭐 007 영화에 나오는 느낌으로 꾸몄죠? 오랜만에 이런 사운드 들으니 좋더라고. LK를 언급을 했어요 방금. King of Rap. Let's 나쁘지 않아요. 진짜 막 트랩 아니면 붐뱁으로 생각할 때 허를 찌르는 음악을 갖고 와가지고 깜짝 놀라게 한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실 이 래퍼에 대한 리퀘스트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이제서야 한번 보겠습니다. 켄지라는 래퍼인데 꽤나 유명한 래퍼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켄지의 클립을 봐달라는 요청을 진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길래 이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제가 리액션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래퍼의 퍼포밍도 나쁘지 않았고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 느낌을 얘기를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겨울 자켓을 입고 왔어. 아니, 안 더운가요? 아무리 에어컨이 빵빵한 곳에서 저렇게 녹화를 한다 그래도 더울 텐데. 오.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니까 일단 처음에 첫 인상부터 마음에 들어요. 사실 트랩 음악에서 래퍼들이 랩을 뱉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이렇게 여유롭게 뱉는 래퍼가 있고 이렇게 미친 듯이 쏘아대는 래퍼가 있거든요. 근데 미친 듯이 쏘아대는 래퍼의 어떤 장점은 아무래도 랩을 들었을 때 그 타이트한 쾌감이 있겠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너무 랩을 타이트하게 작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호흡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꽤나 안정적으로 보여. 이거 비트 되게 좋다. 누가 만들었지? 오, 되게 잘한다. 쇼맨십 같은 것도 되게 좋고. 잘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잘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제가 들었을 때는 플로우가 너무 좋은데? 켄지 기억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끔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음악에는 관심이 없고 래퍼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다라는 식의 이제 댓글을 받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악도 음악인데 자신을 어떻게 꾸미고 나오느냐도 요즘 래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시선을 끌었잖아요. 겨울 자켓을 밴데나 디자인으로 된 겨울 자켓을 입고 에어조던을 신고 나와서 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선이 안 가겠냐고. 근데 랩을 뱉는 느낌이 와 타이트해요. 아마 제가 킹 오브 랩에서 봤던 이제 참가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인상 깊은 참가자들? 아마 제가 월디만큼이나 좀 인상 깊게 보이는 참가자예요. 두 명의 래퍼의 퍼포먼스를 봤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느낌이죠. 슈트와인은 되게 좀 이렇게 좀 파리 느낌으로 좀 EDM 스타일의 비트를 갖고 와서 랩을 뱉는 것도 굉장히 신선했고 켄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100% 트래핑인데 두 명의 래퍼 다 저는 퍼포먼스가 마음에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